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국약용산업체연구소 운영자 기백약조건입니다. 여기 오늘 영상에 보이는데 아주 둥글레가 밭을 누리고 있네요. 이 사냥에 아주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 둥글레도 우리 사람의 허약체질을 다스려주고 자양강장에 아주 좋은 신선의 음식이죠. 그런데 이 사냥에 여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몇 해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아주 좋은 약초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려서 이제 캐지를 않고 보아왔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예전에 보아두었던 약초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 보이는 이 줄기가 여러분들 무슨 줄기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요게 바로 적하소 줄기입니다. 이제 하소에는 백하소하고 적하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영상에 보이는 적하소는 이 줄기가 단년생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 백하소는 이제 이 줄기가 단년생입니다. 한 해 이제 자랐다가 가을이 되면은 다 녹이 없어지죠. 뿌리는 계속해서 살아도. 그래서 여기 영상에 보이는 잎이 요게 이제 아직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요게 이제 적하소 잎입니다. 적하소 잎하고 백하소 잎이 약간씩 틀리는데 이제 요것은 적하소 잎이 이제 지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 적하소는 이 중국에서 구기자하고 인삼과 이제 적하소하고 3대 약초로 아주 이름이 높은 약초죠. 그래서 여기 오늘 적하소 뿌리를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요 정도 이게 큰 것은 이제 몇 해 묵었기 때문에 약성이 좀 있습니다. 작은 것은 그대로 묻어둬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것만 골라서 캐고 도로 묻어두게 되면은 이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적하소 뿌리가 이렇게 나왔죠. 이 적하소는 뿌리가 붉게 되어 있고 백하소는 뿌리가 하얗습니다. 이 적하소는 산삼과 비교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자양강장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오늘 이 적하소를 한번 큰 것을 좀 채취를 해서 지인의 부탁도 있고 해서 오늘 캐가지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하소는 우리 사람이 허약한 사람들, 또 우리가 무슨 병을 앓았을 때, 병우쇠약 했을 때, 또 피가 모자라는 사람들, 혈허증이라고 해서 이런데 상당히 좋은 이 효능이 있죠. 그래, 간음과 신음이 부족해서 이제 허리와 무릎이 이제 힘이 없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변비나 이 신경쇠약이나 머리털이 일찍 휘어지는데 사용을 하면은 대단히 좋고 또 이 결핵 환자한테도 결핵약으로도 사용을 하는 게 이 적하소입니다. 이 적하소는 근육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뼈를 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따뜻한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이 적하소는 보혈작용이 뛰어나므로 아주 이 유명한 약초입니다. 이 적하소에는 에모닌과 레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보혈작용을 해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아주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서 이 모발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적하소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가가미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노화 예방은 물론 도파민을 분해 효소의 활성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로 인해 파킨슨병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아주 크지요. 이 적하소는 레시틴이 풍부해서 자양강장 효과가 아주 뛰어나죠. 또한 이 레시틴이 내분비선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남성들의
성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대단히 크고, 적화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보혈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체 활성화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 수치를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아주 뛰어나며, 또 여성분들의 생리불순이나 빈혈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적화소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적화소를 생으로 먹게 되면은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독성이 있으므로 열을 가한 후 이제 드시거나 법제를 반드시 해서 이제 드셔야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좋은 약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법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적화소를 열을 가하여 말리는 방법과 또 검은 콩으로 즙을 생성한 다음 그 즙으로 쪄서 건조시키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적화소의 효능을 살펴보니 그냥 찐 것과 또 우리가 검은 콩을 이용해서 찐 화소하고 그 효능이 6배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좋은 방법을 택해서 조금 힘들지만 법제를 해가지고 쓰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효미 있고, 또 우리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보면은 적화소는 기운과 혀를 좋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고 얼굴 색을 좋게 한다고 나와 있고, 또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약을 이제 채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제 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약성분이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이 적화소는 상당히 법제를 잘하고 잘 약을 만들면은 굉장히 좋은 약초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것도 잎이나 요 덩이를 제가 일부러 한번 쪼개서 속에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것은 이렇게 캐서 약을 또 사용하고, 이렇게 어린 것들은 여러분들 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자라야 이렇게 약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화소라 해서 화소라 그래서 어린 것을 캐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묵는 연수가 있어야 이 약성이 있는데, 너무 어린 것은 약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묻어두고 또 다음에 와서 많이 자라면은 캘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 또 와서 캐더라도 이렇게 적은 것은 약성이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은 심어놓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백약초꾼이었습니다.